안녕하세요. 송정희 전장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정남음 가족봉사단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방역 활동하러 나왔습니다. 코로나 방역 활동 나왔거든요. 자, 여러분들의 지금 그 모습을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에서 제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정남음 가족봉사단들 지금 많이 왔는데, 저는 지금 갈라지가지고 죽도공원 쪽으로 왔습니다. 죽도공원 쪽에서 지금 작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에 일부 방역하는 거는 또 영상을 또 해놨으니까, 자, 지금부터 화면을 좀 돌려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좀 돌려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송정죽도원입니다. 자, 화장실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, 여러분들. 오늘 우리 정남음 가족봉사단들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. 지금 세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있고요. 지금 또 다른 2호, 3호 있는 화장실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지금 1호 여기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2호 쪽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만나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릴 거예요. 아유, 지금 붙이는 게 뭡니까? 붙이는 게 뭡니까? 환경 스티커입니다. 아, 환경 스티커예요? 네. 네. 우리 장애인, 뭐 이러고 흔들거리나? 저거에 가서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, 여기 지금 세면대에도 이런 저 방역 활동은 다 끝난 상태거든요. 여기도 이런 거 다 끝난 상태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빨리 코로나가 뭔가 이런 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
우리 정나눔에서는 저도 같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정나눔 가족 봉사단들 모였을 때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시청자분들 진짜 무시가 좋거든요. 저쪽에 오세요. 아까 여자화장실 그 창고 같은 거, 그게 문 하나 안 열린다 하는 거. 내가 그. 아, 저, 예, 알았습니다. 예. 자, 시청자분들.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끝나고 지금 또 위에 화장실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그, 저, 사무실 쪽에 그렇게 가서 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빠이빠이. 자, 다음 방송에 봐요. 안녕.